대나무 숲을 걷는 팬더. 그 안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첫째, 팬더의 치아 구조는 단단한 식물 섬유를 부수기 위해 특별한 형태로 발달했습니다. 어금니의 표면이 넓고 평평해 힘을 넓게 전달할 수 있으며 저작 근육이 일반 육식 동물보다 크게 발달해 대나무 줄기를 반복적으로 갈아부수는 데 유리한 구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둘째, 팬더는 냄새 성분을 남겨 서로를 구분하는 것 외에도 특정 나무나 바위 근처에 몸을 비비는 행동을 통해 체취 분포를 조절하는 모습도 기록됐습니다. 이 과정은 영역 경계나 개체 식별뿐 아니라 주변 환경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표시 행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셋째, 팬더는 대나무만 먹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식지의 자원 상황에 따라 가을철에 다른 식물이나 작은 열매를 먹는 사례도 보고됩니다. 이는 한정된 식물 자원에 대응하는 유연한 먹이 전략으로 계절 변화에 맞춘 생존 방식의 하나로 설명됩니다. 그래서 팬더는 강한 턱과 치아로 대나무를 부수고 냄새와 채취로 주변과 소통하며 계절에 따라 먹이를 달리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팬더에 대한 놀라운 사실 처음 알았다면 구독!